내일 오후 2시 10분에는 KBS 역시 제1텔레비전으로 승계대학교 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의 승자와 그리고 다음 경기 인하와 그리고 이제 경기대학의 승자가 결승전을 펼치게 됩니다. 인천투원체육관 대학교 준결승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추격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지금 네트 쪽에 리모트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말이죠. 네. 자유자재로 다양한 화면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게임을 할 때 조이스틱을 연상하면 되겠어요. 카메라맨이 그 조이스틱을 잡고 네. 자, 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3세트에서 경희의 서브가 상당히 또 강해졌어요. 그렇죠. 경희대학교 선수들 지금 공격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자, 이제 물러설 수 없거든요. 자, 대석계의 서브. 에이, 사건! 박상아! 쫓아갑니다. 자, 발로 연결. 그러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범실 나왔죠. 더블 컨택트를 네. 선언했습니다. 박상아의 공격 성공. 이 속공 좋았어요. 일단 박상아가 경기도 전위에 나오면은 저런 공격이 자유자재로 되는데요. 공격에 힘이 있어요. 네. 자, 서브도 좋은 선수고요. 서브가 아주 강하죠. 네. 자, 어제까지 서브 에이스가 4개가 있었고 오늘도 하나 있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송문섭 스파이크 브라카운. 이 송문섭 선수가 4학년 돼서야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이죠. 네. 허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복을 해서 네. 오른쪽 공격수로 저런 활약을 보여준다는 거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시간차 막힙니다. 자, 이번에 김학민 밀어넣기. 그런 나아갑니다. 김학민의 범실. 2-1. 2-1이 되는 순간이죠. 빈자리를 찌른다는 것이 약간 벗어났습니다. 계속 조영욱의 서브. 신입생 센터입니다. 강 서브. 아,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뒤로 김학민 백어택 브로킹. 진상원. 진상원이에요. 진상원이 오늘 브로킹 4개째 기록합니다. 자, 한양대학교가 브로킹 수에서 지금 3세트 4세트 시작하면서 10-3입니다. 네. 압도적인 우위. 자, 거기에 진상원 선수의 절대적인 역할입니다. 일단 진상원이 전위에 있을 때는 요주인물이에요. 네. 경기로서는 조영욱의 서브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2-3 한 점 뒤지고 있는 경희. 김한준의 서브입니다. 배구인 김한태 씨의 아들, 김광태 씨의 아들입니다. 에이, 섞어! 오른쪽 김학민의 연타. 어물어물. 자, 2단 넘어갑니다. 다시 기회는 경희로. 뒤로 김학민 스파이크. 아, 바운드 잘 시켰습니다. 다시 이번에 왼쪽 이영준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아까운 볼. 그런데 말이에요. 범실을 했어도 이영준 선수 정말 배구를 예쁘게 하네요. 네. 김학민 선수 그 타점 높은 공격을 원바운드 시켜서 바로 또 본인이 공격 자세 들어가서 공격과 연결시킨다는 거. 네. 대단한 선발력입니다. 자, 뒤로 송문섭 타치아웃. 송문섭이 후위로 빠집니다. 아, 이 백도스가 잘 올라갔고 송문섭이 이 투스톱을 피해서 아주 잘 때렸습니다. 네. 송문섭 서브가 강한 선수. 아, 왼쪽 홍정표. 그러나 잡혔습니다. 리베로. 이번에 이영준. 자, 1-1대 공방전. 다시 왼쪽 홍정표 스파이크 볼. 자, 김학민의 부담을 초반에 덜어줘야 됩니다. 네. 자, 홍정표 선수가 랩 쪽에서 아주 좋거든요. 자, 완전히 이제 오픈 공격을 정면 대결을 시켜봤는데 네. 홍정표가 잘 이겨냈습니다. 4-4 동점. 자, 3세트에서 서브에이스 두 개가 있었던 김학민의 서브입니다. 아, 이번에 서브 범실 좀 짧았습니다. 그러나 3세트에서 김학민의 서브 에이스가 큰 힘이 됐어요. 그렇죠. 역시 뭐 남자 배구에서는 서브가 절대적입니다. 네. 자, 이영준의 서브 범실. 지난 한일 3매치를 중계방송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양팀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일본 팀의 그 강한 서브를 상당히 그 칭찬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선수들을 지금 고등학교부터 아주 강사부를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자, 성문섭 타치아웃. 1대1에서 완벽하게 돌파 성공하는 성문섭. 한선수 선수의 볼 배분이 네. 상당히 안정돼 있어요. 그렇죠. 뭐 지난해까지 송병일 선수가 뛰어서 뛰지 않았던 선수인데 아주 노련한데요. 자, 지금 보시죠. 자, 뒤로 성문섭 백어택 득점. 네, 지금도 아주 볼 꼬리가 공격수가 때리기 좋을 만큼 정점이 잘 잡혀지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처음으로 주전으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수가. 네. 아,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참 그 소질이 있는 선수처럼 보입니다. 네. 아, 진상원의 서브. 석공! 박상아. 다시 한양 잡아냅니다. 송문섭 백어택 브라카운. 이 점수는 크네요. 자, 왜냐면 자, 여기서 하나 잡혔으면 다시 역전도 가능했던 경희대학교 추격 의지를 찔러냅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왼손 맞춰서 쳐냈거든요. 그렇죠. 대각대각 가다가 송문섭 선수가 그걸 알았어요. 네. 방향을, 공격 방향을 직선적으로 약간씩 바꿔준 것이 지금 성공적입니다. 네. 서브를 그렇게 맞춰주면 절대로 못 이겨. 미셔도 괜찮으니까 서브를 강하게 때려주란 말이야. 서브에 네. 계속 밀리고, 키치에 밀리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네. 야, 맞춰주면은, 브라킹 잡을 같이. 그게 안 되잖아. 서브를 강하게 때려줘, 먼저. 네, 화이팅! 야, 캐치가 되면은, 속공을 네. 길자를 제대로 쓰란 말이야. 화이팅! 네. 뭐 일단 서브에서 밀리면은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남자 배구에서 특히 말이죠. 그렇죠. 뭐 사기 문제예요.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양팀 감독들 지금 서브에 대한 중요성 계속 강조를 하죠. 자, 진상원의 서브가 계속 이어집니다. 강 서브. 다시 다이렉트 나갔습니다. 한 선수의 다이렉트. 이건 참 아깝네요. 네. 한양으로서는 참 아깝게 됐습니다. 한 선수가 너무 욕심을 냈네요. 완벽한 다이렉트 기회였었는데요. 자, 브라킹을 의식하고. 네. 자, 그러나 봉실을. 홍정표의 서브. 강 서브. 자, 뒤석공. 최석기. 자, 잡아냅니다. 왼쪽 올라갑니다. 정면 대결. 김학민. 아, 김한준이었습니다. 백어택. 이영준. 중앙 후위 공격. 아, 이영준 선수가 후위 공격까지 다시 가세. 네. 자, 그러니까 올해 대학에 진학한 대어들 중에 한양대학교 이영준 선수 그리고 경기대학교 강영준 선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익산 남정 출신의 김현수 선수가 있어. 이 세 선수가 네. 아주 최고의 대어들입니다. 자, 뒤로 김학민 브로킹. 이번에 아, 조용욱 선수의 가로막기. 아, 넘어가는데요. 김학민의 공격도 잡아내는 조용욱. 신입생 조용욱 손에 걸립니다. 자, 배우철 세타. 25대면 속공을 박상아 선수에게 써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김한준 선수를 바로 뒤를 따르게 하든지. 한 선수의 서브. 자, 왼쪽! 김한준! 네. 쳐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김한준 선수의 공격이 통했더라면, 아, 이영준이 우리 공격할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 양팀 새내기 약간 좀 비교가 되는데요. 네, 새내기 대결에서 일단 이영준 선수가 이겼죠? 네. 석공. 자, 이번에는 잡아냈습니다. 경기의 모처럼 좋은 기회. 김학민 스파이크 브로킹. 이번에 조영욱 토스가 안 좋아요. 자, 김학민 선수 본인이 해결은 해야 되고 참 책임감이 무겁네요. 이번에도 정면 대결을 시켰는데요. 이 브로킹이 네. 잡히고 말았어요. 자, 최석기의 서브. 석공. 빗맞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영준 득점.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브라킹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이영준 선수 2세트 초반부터 완벽하게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이 작년에 말이죠. 네. 이 경기대학의 새내기들이 참 돌풍을 일으키더니 네, 문성준 선수 또 황동일 세타라든가 네, 신영 그렇죠. 석 선수. 금년에도 역시 그 새내기들이 꽤 짭짤한 선수들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각 팀 감독들 스카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캐치가 안 되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돼? 힘들잖아. 네. 그리고 네가 이제 자신 있게 밀어달라고 네. 그러고 네. 지금 봐봐.
레프트가 가운데 다 몰렸지. 그냥 백, 야, 진짜 백에이도 백비도 있잖아. 프레이가 너무 다 한 가지만 하고 있잖아. 자, 하장의 강서부도 강서부입니다만 지금 경희 배호철 세타가 왠지 그 평상시보다는 지금 뒤떨어진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경기 대학입니다. 아, 많이 위축되어 있죠? 네. 코스가 제대로 살질 않아요. 해석 게스하고 자, 다시 다이렉트! 조영욱. 조영욱이 지금 연속해서 브로킹 득점위에서 공격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아, 조영욱 선수까지 이렇게 살아난다면 네. 한양대학교 완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번에도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죄송하게 서브. 자, 잘 맞춰 올라갑니다. 백에 이석동, 박상아. 경희도 저렇게 세터 머리 위까지만 리시브를 해주면 저런 이제 작전이 나오는데 말이죠. 네. 자, 박상아가 이제 후위에서 서브했습니다. 시간차! 한 선수. 자, 그리고 홍섭이 예, 한 선수의 시간차 토스를 받아서 마무리했습니다. 완벽하네요, 한 선수 선수. 네. 지금 경희대학교 전위 센터들을 완전히 농락을 하고 있어요, 한 선수 센터가. 자, 오른쪽 김학미 브로킹. 다시 김학미 쪽으로 그러나 인 브로킹. 이번에는 송문석. 자,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한양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벌써 브로킹 왼손. 득점이 4-0. 송문석의 왼손. 상대 좋은 격수 경희대학교 김학민 선수 볼을 지금 다 잡아내고 있단 말이죠. 네. 자, 15-8 많이 앞서는 한양. 강서부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뒤로 김학민 브로킹. 이번에는 진상호. 자, 이번 세트만 지금 브로킹이 5개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경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완전히 대세는 기울어 가는데요. 결국 한양 강서부 작전이 말이죠. 네. 경희의 평범한 좌우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조영욱의 강서부. 자, 시간차! 김한준. 아, 김한준 선수가 띄엄띄엄 이제 득점을 해주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아무래도 뭐 좋은 격수 김학민 선수에 대한 그 배려 네. 그쪽에 볼이 분배가 많이가 되고 있거든요.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한양 새내기 이영준과 비교하자면 조금 좀 아쉬워요. 자, 시석공. 자, 이번에는 리베로 한겨 잡아냅니다. 김학민 스파이크. 아, 리베로 멋진 디그. 자, 오른쪽 송문섭. 그러나 포인트. 네트 맞고 떨어지는 분. 포인트가 됐습니다. 송문섭의 범실. 이번 세트 송문섭이 처음으로 범실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나 말이에요. 네. 한 선수 세트 상당히 지금 빨라요. 그리고 경기 운영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야, 흐름을 잘 타고 있는데요. 아, 들어왔습니다. 에이, 행운했어. 김한주. 자, 이번에 교명이 바뀐 제천산업고등학교. 네. 의린공교에서 제천산업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행운입니다. 네, 그 감독 아들이죠. 김광대 씨라고 예전에 그 럭키 금성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좀 했었죠. 네, 옥천고등학교 때 우승의 주역들 네. 그리고 충북대학교 그리고 럭키 금성이었습니다. 네. 공에 집중해야 돼. 캐치해서 돌리는 거에 집중하라고. 골대 못 때린단 말이야. 지금 높은 공격수들이 빨리 빠져나와. 네. 그리고 들어오면서 자신 있게 때려줘. 영준아, 빠졌다 들어오면서 자신 있게 때려주고. 괜찮아요.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팀워크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시석공 이영준. 지금도 날카로운 시석공 네. 선수. 마음대로 토스를 합니다. 한 아, 선수. 그렇죠. 이영준 선수 당시 지금도 토스가 아주 빠르게 네. 올라갔습니다. 한 선수 선수의 수훈이고 또 이영준 선수 역시 뭐 고등학교 때 아, 국가대표로 누비고 다녔던 선수였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큰 거죠. 청소년 대표였었죠. 네. 자, 송문섭의 서브 범실.
송문섭도 주장 노릇을 아주 잘해주고 있고요. 17대 12 5점 차.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완연한 한양대학교 오름세. 김학민의 느린 서브. 이석동, 이영준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마크 아웃. 배호철 선수 안간힘을 썼습니다만 키가 조금 작았네요. 범실이었어요. 네. 네.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자, 6점 차죠. 이영준의 강서브. 자, 정면 대결. 홍정표 막힙니다. 다시 홍정표 줘도 돼요. 이번엔 오른쪽 백어택 김학민. 아, 왼쪽에서 안 통하니까 오른쪽으로 토스를 했던 배호철 세터. 대단한 탄력. 그러나 조금은 좀 아쉽겠습니다, 김학민 선수. 자, 그러니까 주공격수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 네. 프로 무대에 가면 보조 공격수로서 아주 잘 쓸 수 있는 선수가 바로 김학민 선수입니다. 진상은 지금 한양대학교 플레이는 특별히 나무랄 때가 없군요. 그렇죠. 아주 물 흐르듯이 네. 전반적으로 상대를 한 선수가 상대 브라카를 잘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결대로 또 토스도 잘 올려주고 있고 네. 또 결대로 공격도 또 잘합니다. 아, 진상원의 서브. 야, 왼쪽 홍정표 모처럼 빠른 토스가 왼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배호철 세터. 자, 좌우 양동 작전에 걸려서 한양대학이 완전히 브로킹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정표의 공격. 홍정표 서브. 브로킹! 김한준. 김한준 선수. 길목을 잘 지켰습니다. 네. 지금 한 선수가 한 손으로 건드렸던 볼인데 다시 보시죠. 자, 이번 세트에 김한준 선수 벌써 4득점을 했단 말이죠. 네, 2단 패스 페인트 시도하는 볼을 네. 잘 잡아냈습니다. 홍정표. 아, 그러나 서브 범실. 조금 강하게 때리면은 또 저런 현상이 나오고요. 뭔가 될 듯 될 듯 안 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5점, 앞으로 5점 남겨놓고 있는 한양. 한 선수의 서브.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에, 김한준. 자, 오른쪽. 이번엔 뒤로 김학민 백어택 득점. 지금은 돌이 없겠습니다. 김학민 선수가 계속 좀 해줘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김학민 네. 선수가 레프트에서 잘 볼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공격이 또 가능한 거죠. 네. 자, 문제는 이런 느린 서브인데 말이죠. 자, 석공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양의 기회. 자, 뒤로 송문섭 득점. 점처럼 송문섭의 공격을 차단을 못 시키는데요. 네. 경희대학교. 자, 팀 내 최다 득점 네. 23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브라킹 득점 포함해서요. 자, 최석기의 서브. 자, 중앙 김학민. 그러나 잡아냅니다. 송문섭 리베로 잡아냈습니다. 자, 왼쪽에서 정면 대결. 홍정표 넘어가요. 넘어가요. 홍정표의 공격 성공. 자, 홍정표 선수 볼처리 좋았네요. 지금 후위에서 김한준 선수와 같이 부딪혔는데 네. 자, 먼저 사인을 낸 것이 성공적이었죠. 그랬었죠. 자, 그만큼 훈련이 많이 된 거예요. 왼쪽에서 후위 공격을 했어요. 네. 박상하의 서브. 자, 뒤로 송문섭 브로킹. 자, 김학민 선수가 모처럼 왼쪽에 자, 와서 말이죠. 자, 송문섭의 공격을 잡아냈습니다. 맘먹고 왔어요. 네. 원래 저 자리가 김원준 선수 자리인데 그랬죠? 순간적으로 바꿔서 가로막기를 시도한 거 거기에 말려들었어요. 네, 바꿔막기 됐어요. 역시 그 김원준 선수가 키가 작거든요. 네. 잘 바꿔막기를 했습니다. 경희대학으로서는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네. 쫓아갈 수 있는 작전시간 요청하는 한양입니다. 자, 한선수 선수, 김학민 선수가 놓은 덫에 그대로 걸리고 말았는데요. 네. 조금 일찍 저런 작전을 시도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경희대학교. 네.
김한준 선수 브로킹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말이죠. 마음 놓고 송문섭이 공격을 했거든요. 네, 김한준 선수가 뭐 공격은 그런대로 그 빠른 활약들, 빠르게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브라킹에서 조금 네. 약점이 있어요. 자, 이제 3점 차가 됐는데 과연 추격이 가능할지. 짧은 서브였습니다. 자, 왼쪽 이영준 잡아냅니다. 기회는 다시 한양 쪽으로. 이번에는 공 어디로? 자, 왼쪽 이영준 브라카운. 이번에도 김한준 선수가 이영준 선수의 공격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대학들끼리 지금 붙었거든요. 네, 새내기끼리요. 네, 새내기끼리의 자존심 대결에서 이영준이 이깁니다. 앞으로 석점 남겨놓고 있는 한양 강철. 에이스 결정타가 터집니다. 조영욱. 오늘 한양대 서브로 승리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서브와 브로킹으로 오늘 승부를 가름했어요. 네. 이거 벌써 조영욱이 오늘 두 개째 서브 에이스였거든요. 그렇죠. 아, 서브 강합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느린 서브. 석공! 황설민 선수가 오래간만에 중앙 석공. 황설민 선수가 이번 대회 예선에서 매 경기 5점 정도는 득점을 했는데 오늘 지금 4점을 했나요? 네. 4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김한준 결정적인 또 범실. 이제 매치 포인트 24-19. 이제 송문섭의 강섭으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인지. 서브가 아주 강한 선수입니다. 에이, 결국 송문섭의 서브에이스로 마무리를 하는 한양대학교. 작년 춘계연맹전 결승전 진출에 이어서 금년도 춘계연맹전에서도 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라이벌 경희를 맞아서 오늘 사실상 뭐 완승을 거뒀다고 봐지네요. 그렇죠. 역시 뭐 전통의 강호입니다. 그리고 네. 그 강동진, 송병준 선수가 빠진 가운데 전력을 재정비를 했고 네. 결승에 다시 한번 진출한 건 전통이 있다는 거죠. 김규선 코치가 이제 지휘봉을 잡고 있는 가운데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아주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네. 자, 1세트가 아주 고비였는데 29-27로 한양이 이겼고 두 번째 세트 내리 한양이 따냈고요. 세 번째 세트에서 경희가 이제 25-19로 따냈습니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마지막 세트 강한 서브 작전 이것이 결국 성공을 해서 한양이 경희를 따돌리고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에서 경희가 25-19로 따라잡은 것은 결국 강한 서브 그리고 브라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일도 오후 2시 10분입니다. KBS 제1 텔레비전에서 한양대학과 다음 인하 경기의 승자와 결승전 경기를 중계 방송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한양대학교 송문섭 선수 그동안 디스크로 허리 부상으로 힘들었습니다만 네. 무려 24득점을 쓸어담으면서 네. 맞장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선전 경기 어제 그제 이제 경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만 한양이 이제 전반적인 플레이가 제일 좋았거든요. 네. 다른 감독들이 이제 그런 또 평가를 했고요. 제일 경기 대상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오늘 좋았습니다. 자, 내일 결승전 경기 중계방송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준결승전 경기 한양과 경희대학의 경기 중계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KBS 대구 해설위원 강남대학교 이세호 교수 패스터 허주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5월의 푸른 그라운드에 우리 축구 꿈나무들의 함성이 메아리칩니다. 올해로 여섯 돌을 맞은 동원컵 전국 유소년 축구리그. 전국 230여 팀들이 가을에 있을 왕중왕전을 향해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줄 유소년 축구단체. 오는 4일 오후 2시 10분 KBS 1텔레비전을 지켜보시면서 힘찬 격려의 박수도 보내주세요. 이 중계방송은 동원유경재단이 함께합니다.